지키 박사님, 그러니까 네. 오늘 또 남성의 자존심을 또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남성의 자존심이라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. 그 남자한테는 이제 전립선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립샘이라고도 부르는데 네. 인체에 있을 때 보면 이제 전립선이라는 데가 이제 방광하고 요도 사이에 있는 이제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네네네. 위치가 이제 요도의 방광목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성성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네. 이게 이제 커지거나 문제가 생길 때 전립선 비대증이 되거나 뭐 암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보면 갈수록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2015년에 약 105만 명이었던 환자가 2019년도에 132만 명으로 와. 크게 늘었습니다. 지킬 박사님,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. 네네. 이 남자는 무조건 나이가 들면 혹시 전립선이 비대해지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, 전립선 비대증은 모든 남성들이 좀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. 단순히 전립선만 커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네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이 정상적으로 위치한 곳이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도넛의 형태로 생겨있기 때문에 이게 커지게 되면 요도를 꽉 누르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배뇨를 막게 되니까 네네. 소변을 잘 못 보게 되고 소변도 약하게 보고 방광에 소변량도 좀 많이 남게 되면 방광 근육도 신축성도 떨어지게 되고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. 이런 걸 합쳐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. 전립선 비대증. 전립선 비대증이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 말고도 다른 증상이 혹시 있나요? 그렇죠.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광목을 누르면서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낮에도 막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고 잠을 잘 주무시다가도 소변 때문에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. 보통 이제 우리가 증상을 볼 때 한두 번 이상 이제 깨시게 되면 이제 야간 빈뇨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또 이제 소변을 못 참고 막 급하게 소변을 보게 되는 이런 절박뇨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소변 보러 갔는데 화장실이나 변기 앞에서 한참 뜸들였다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런 거를 지연뇨라고 그러죠. 또 소변이 약하니까 소변을 한 번에 쭉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끊었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걸 단성뇨. 보고 났는데도 뭔가 찜찜하게 남는 이런 잔뇨감이 있는 거죠. 이런 증상들이 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이를 먹으면 뭐 윤성민 씨나 저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변을 다 못 보고 전립선도 네. 비대해지기는 마찬가지겠지만 다 이제 노화만 원인은 아니고요. 윤성민 씨나 나태주 씨처럼 30대에도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. 아, 그래요? 혹시 그 두 분 그 술, 담배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? 고기도 좋아하시죠? 고기는 엄청 좋아하죠. 저는 네. 사실 다 좋아하잖아요. 편식을 안 해가지고. 예, 한 번 사는 인생 즐기고 간다라는 네. 좀 있어가지고요. 예. 윤성민 씨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에 더 빨리 걸리기가 좀 쉽습니다. 예, 뭐 젊으신 분 중에서도 이제 술이나 담배 많이 좋아하시고 또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. 특히 이제 고기나 이제 그 뭐 유지방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는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. 비만인 분들이 많죠.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좀 심한 사람들은 네. 이제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그 2012년도에 국제 비뇨기과학회에서 발표한 저널에 의하면 중증 하부 요로 증상이 있는 40세 이상의 남성 409명을 대상으로 허리둘레를 측정을 했습니다. 네. 각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전립선 용적을 조사를 했는데 복부 비만이 심하지 않은 남성들의 전립선 크기는 뭐 큰 차이가 없었지만 100cm 이상 그 복부 비만이 심한 남성들의 전립선 크기는 굉장히 컸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특히 복부 비만에 또 만성 질환 또 우리 대사성 질환인 남성들에게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네. 여기서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네. 그 전립선 비대증이 걱정이 되신다면 반드시 우리 멀리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? 멀리 해야 될 거? 술, 담배. 술, 담배? 기름진 거. 네, 네. 우리 이재 씨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술이죠.
이제 그 아, 이제 예, 과도한 그 음주가 이제 뭐 문제가 되는데 뭐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방광 기능도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변이 갑자기 안 나오는 요폐 등 같은 이런 증상들이 유발돼서 잘못하면은 이제 나중에 나이가 좀 있게 되면 평생 그 소변줄을 낄 수 있으니까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과도한 음주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.